송은재TV 시작합니다. 조국과 송영길, 이 감옥에 있는 송영길과 감옥에 법정 구속되지는 않은 이 조국이 신당 창당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이제 내일은 김해 양산 방문한 이후에 부산에서 이 정치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국과 송영길 신당, 이것은 이재명이 준연동형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준연동형을 했는데 조국 송영길 신당에서부터 이재명이 정말 이게 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 조국 송영길 신당에 대해서 이런 궁지에 몰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은 이 준연동형 이 결정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사면초가에 몰리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동훈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가진 흠집 내기, 거의 뭐 근거도 없는 비난입니다. 욕설입니다. 우상호가 한동훈에 대해서 소위 지랄한다 뭐 이런 방송에서 이런 욕설을 했다가 혼자 또 뭐 사과를 한다 이렇게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또 민영배입니다. 민영배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한 것을 두고 이걸 비꼬고 흠집내기를 하다가 얼굴에 그 검댕이는 누가 칠했느냐 뭐 쇼 아니냐 이렇게 했다가 사실 확인 관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흠집내기를 했다라고 해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비난이 역풍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 모두가 이재명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이재명은 지금 갈수록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 반면에 한동훈의 선택 결정은 굉장히 현명하다라는 걸 한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국이 그러니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뭐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새 길을 가겠다. 자신이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저는 조국이 법정 구속을 면한 것, 그 2심 판결, 그 재판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치 재판입니다. 정치적인 것, 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불구속으로 하자. 뭐 이런 식의 재판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내일 이제 경남 양산을 방문해서 문재인을 예방을 하고 또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간다. 그 다음 13일 고향인 부산에서 총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입장은 정치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미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 이 창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 광주에서 발기인 대회도 했습니다. 뭐 이름이 정치검찰 해체당, 이게 송영길 신당 이름입니다. 조국 신당은 리셋 코리아입니다. 조국이 부산에서 정치 참여 선언을 합니다. 고향에서. 그래도 뭐 고향은 좀 비벼볼 언덕이 아니겠느냐, 조국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5, 6년 전부터 부산 시민들이, 합리적인 부산 시민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법원장을 했던 김명수, 조국입니다. 참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부산 땅에 발을 디디지 마라, 정말 창피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지금 조국으로서는 이 고향인 부산에서 이렇게 정치 선언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프게 된 겁니다. 이재명이. 이재명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또 이 한국 정치 발전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되려면 국민의힘이 또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이 병립형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거법 개정을 두고 그런데 이재명이 당내 반발이 워낙 거세고 이 좌파 전체의 시민단체 운동권의 반발이 심하니까 어정쩡하게 준연동형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준연동형을 결정을 하게 되면 이건 소수정당 위주로 이 비례의원들을 할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위성정당이 난립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도 그랬습니다. 민주당은 뭐 각종 정당이 난립을 합니다. 물론 국민의힘 쪽도 각종 정당이 난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선권에 드는 비례 후보를 배당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영향력이 있는 이 위성정당은 이 국민의힘 쪽은 거의 없습니다. 우파 쪽은. 그렇게 당선권 안에 드는
그런데 이 좌파 쪽은 굉장히 그런 정당들, 이 진보당이라든지 정의당, 아마 조국이나 송영길이 신당을 만들면 그래도 한두 석 정도 노려볼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 강성 지지층들이 있거든요.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재명이 이걸 각오하고라도 준연동형으로 갔던 거죠. 이 당내 분열을 막아야 한다. 지금 문재인과의 싸움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재인에 대해서 임종석 같은 사람을 공천을 주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당을 개딸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데 안 줄 수가 없는 이 문재인 쪽도 어느 정도는 안아야 되는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이런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 조국 송영길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소위 통합 비례정당을 만드는데 일단은 진보당 정의당과 하겠다. 나머지는 일단 조금 이따 보자. 조국 송영길은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골치 아프다 이거죠. 조국 송영길을 안 짜니까 이건 중도 확장의 결정적인 장애입니다. 감옥에 있는 송영길, 곧 감옥에 가야 될 조국, 이런 사람들과 이 비례정당을 만드느냐. 그리고 이걸 안 짜 않으면 송영길은 지금 당연히 이재명이 자기와 함께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고받은 게 많죠, 이재명과는. 그런데 송영길을 버리면 송영길이 이재명에게 그냥 있겠느냐.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게 지금 버려도 조국 송영길은 이 조그마한 당을 해서 뭔가 자기들은 당선이 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골치가 아픈 겁니다. 이게 민주당 쪽 좌파 쪽에는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뭐 이상한 당이 많이 만들어져서 한두 명은 비례대표 의원이 나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눈에 이게 무슨 나눠먹기식으로 비친다. 또 제대로 검증이 되지도 않는 이런 비례대표 의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김의겸이고 윤미향 같은 이런 비례 의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증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많은 정당이 있긴 하지만 보수 우파 당선권 안에 들 수 있는 이런 지지율을 받아내는 그런 정도의 정당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지난번의 경우를 보면 모두 이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준연동형으로 가도 이재명으로서는 참 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국민들의 여론만 좋지 않을 뿐이다. 그래도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준연동형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조국과 송영길도 당을 만들겠다. 제 송재TV 이 구독자분들이 부산에 참 많이 계신데 이 조국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부산에서 먹혀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방탄이죠. 조국 송영길 뭐 이재명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른 비리는 이재명 비리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인데 이재명 네가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이재명에게 같이 방탄하자, 뭐 안 되면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민주당 이재명의 준연동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고 또 보수 우파에서는 의미 있는 위성정당이 국민의힘이 만드는 이 위성정당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는 지금 진보당, 뭐 정의당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되면서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조국, 송영길 이런 것처럼 이 쓰레기들 집합소가 되는 겁니다. 전 쓰레기들, 소위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권 쓰레기들의 집합소가 된다. 방탄당이 된다. 이 점이 국민들에게 참 많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운동권의 행태,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호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지랄한다 뭐 이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우상호는 뭐 과거에도 욕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우상호가 이번에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아예 정계를 은퇴하라. 도대체 나이만 먹었을 뿐이지 아직도 이 수준이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운동권의 수준. 우상호가 그렇게 욕을 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검사 독재라면 이재명은 지금 길에 다니지 못한다. 민주당이 검사 독재 하는데 검사 독재를 정말 했다면 이재명 지금 길에 다니지 못하고 감옥에 가 있을 것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검사들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면 이재명은 구속입니다. 이게 김명수 사법부 그 판사들이 남아있어서 이재명도 지금 불구속이고 조국도 불구속인데 그 맞는 말을 놓고 우상호가 방송에 나와서 지랄한다라고 했다가 뭐 자기 혼자 또 사과를 하고 뭐 혼자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동훈이 연탄 봉사를 한 것 이걸 두고 이 민영배가 뭐 연탄 쇼를 하느냐 연탄 화장을 했느냐 얼굴에 왜 금댕이가 묻었느냐 이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연탄 봉사활동을 하러 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면서 농담도 해가면서 웃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의 얼굴에 금댕이를 묻힌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영상에 나옵니다. 허기복 연탄은행 전국협회장입니다. 분위기를 즐겁게 한다고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좀 묻히고 봉사활동을 하자. 너무 깨끗하게 하면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얼굴에 좀 묻히자 연탄 봉사활동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얼굴이 너무 하얗다. 누가 표시를 좀 내줘야 된다. 이렇게 가벼운 장난들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묻히지 마라. 일부러 묻힐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데 이렇게 묻히고 한동훈 위원장은 딱 씁니다. 그걸. 이게 그 영상에 모두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민영배가 뭐 연탄 화장을 했느냐. 이렇게 또 비꼬고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연탄 봉사는 그 7천만 원이나 되는 이 국민의힘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 이 설 인사를 하는 그 돈을 아껴서 연탄 봉사를 하자. 신선하지 않습니까? 또 직접 가서 연탄 봉사를 하는 그 행동, 그 진정성이 문제인 것이죠. 거기에서 좀 웃으면서 뭐 이런 장난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걸 본질을 왜곡하고 그래서 당장 바로 등장한 것이 민영배의 그 탈당 쇼지 않습니까? 자신이 탈당 쇼를 하니까 민영배 눈에는 전부 쇼로 보이는 것이냐. 이렇게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주당에서 특히 운동권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이 안 되는 겁니다. 공격을 못 하는 겁니다. 이 한동훈에 대해서 검사 독재다, 서민을 무시한다 뭐 이런 프레임을 씌워야 하는데 한동훈이 거기에 프레임에 말려들지를 않거든요. 출발이 벌써부터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런 경우에 한동훈에 맞서기 위해서 민주당이 뭔가 다른 전략이 나와야 하는데 다른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흠집내기, 억지 비난, 사실 왜곡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운동권 세력, 또 민주당, 이재명이 이 자기 얼굴에 침뱉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조국 송영길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뭉뚱그려서 이 운동권 세력들이 한동훈을 보면서 한동훈 열풍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 이런 정치 쓰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탄을 위해서 모두 신당을 만들어서 민주당 위성정당 주변으로 다 모여서 이렇게 비례의원이라도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것 이 조국 송영길 참 한심한 일입니다. 이건 이재명으로서는 또 민주당으로서는 이 갈수록 첩첩산중인 셈입니다. 갈수록 부담만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